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9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희 블록미디어에 아침 방송을 전해드리는 목소리가 더 많아졌죠? 네, 앞으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현지 시간 일요일 그리고 우리 시간 월요일장 암호화폐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만선을 조금 위에서 거래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0.42%, 비트코인 캐시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상위 10위권 암호화폐 사이에서도 혼조세가 엿보이는 모습인데요. 일단 바이낸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재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1.13% 하락하면서 만선에서 좀 위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1300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8일 현지 시간 9월 8일부터 지금까지의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시면요. 1592선까지 올라갔습니다. 9월 8일 1시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1208선까지 하락이 나왔고요. 현재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네요. 쉽게 오르지 않는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시장가치 2669억 달러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70%를 달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높은 가운데 이더리움 1%, 비트코인 캐시 1% 정도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오스 3%, 카르다노 11%, 스텔라 12%, 스텔라는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혼조세가 짙습니다. 22위의 코스모스만이 18% 두 자릿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혼조세 속에서도 그렇지만 알트코인들 중에 선방하는 코인들도 많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MXC가 1위로 올라와 있고요. FATBTC, BKEX가 2위와 3위로 올라오면서 바이낸스 같은 좀 큰 대형 거래소들의 순위와 좀 맞바꾼 모습인데 바이낸스 14위, 디지피닉스 13위 등에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량이 30위권에서 머물다가 현재는 50위권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도 조금 순위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빗썸에서 암호화폐 거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1% 조정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1234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상승 중입니다. 그 밖에 트론이나 대시도 국제시세와 맞게 상승하고 있고요. 체인링크 4%, 퀀텀 3% 등 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로 가보시죠. 비트코인 역시 업비트에서도 조정받고 있네요. 1%가량 하락하고 있고 이더리움, 이오스 네,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코스모스가 업비트에서도 2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토렌트도 9% 급등 중입니다. 네, 현지 시간 일요일 그리고 우리 시간 월요일 오전 사실 큰 뉴스는 없습니다. 조용한 시장답게 뉴스도 좀 조용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눈에 띄는 분석, 이번엔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 분석 살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비트코인도 10,000달러 초반선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9,000달러에 이르고 나면 사실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지 희망이긴 합니다만 한 분석가는 하락형 쐐기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7,400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모멘텀을 보이면서 몇몇 알트코인들이 1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한풀 꺾인 시장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현재 주요 모멘텀을 촉발할 수 있는 한 가지 잠재적 촉매제는 2주 안에 시작될 예정인 벡트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더 큰 투자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암호화폐 분석가인 비트코인 잭이라는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7,4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 하락쇠기형 패턴을 연출하고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좀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11월 초에 7,400달러까지 하락한 다음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다시 10,000달러를 회복하고 그 후에 다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 반감기까지는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상승세를 예측하고 있죠. 자, 백제 출시가 가까워지고 비트코인 만 달러 중반의 지역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상승세 모멘텀이 이대로 나올지 아니면 하락이 일단 한번 찾아올지, 자, 이 부분은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문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블록체인이 2021년까지 표준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서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활용한 증권화에 긍정적인 점수를 특히 매겼는데요. 프랭크 세르베니 무디스 수석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표준화하면 증권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블록체인 표준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 상호 운영성 향상은 물론이고 운영 및 규제 위험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무디스에 따르면요. 이 글로벌 블록체인 표준화는 국제표준기구, 우리가 ISO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 주도됐는데요. 현재는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 부족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이 더 많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잭 도시 스퀘어와 트위터 CEO가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더 폭넓게 채택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했지만 통화로 간주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잭 도시는 호주 파이낸셜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시총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널리 채택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유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은 금과 비슷한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더 인정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잭도시는 일단 암호화폐가 인터넷에 통화가 되면 우리는 그냥 자금을 결제하는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좀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스퀘어는 잭도시가 2009년 창업을 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이죠.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단말기 없이도 그냥 스마트폰을 포스 시스템으로 활용해 결제하는 서비스인데요. 지난 2017년 11월 처음으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고 당시 이 소식에 주가가 5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더한 바 있습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연기됐다는 소식 이 있습니다. 원래 테스트넷 활성화가 9월 4일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이스탄불 업데이트 테스트넷 출시가 10월 초까지 연기된 상황인데요. 자, 10월 초로 일단 늦춰는 졌는데 여기에 더 이슈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이스트의 보도인데요.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페리티 소속 개발자 웨이탄이 개선안 중 하나인 개선안 1884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안에 따르면 최소한 몇 개의 스마트 계약이 파기된다 라면서 마지막으로 올커데브에 참가한 일부 참가자들이 이를 용인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자, 이런 반대 의견이 있는데 호환성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진보에 역행한다는 의미죠. 웨이탕은 여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이 역호환성 때문에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기술적인 블랙홀에 빠져서 좀 고전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했던 애플의 OSX의 발전을 따라잡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스마트 계약이 깨진다고 해도 자 이것이 소탐대실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이런 이더리움 하드포크 연기에 따라서 좀 이견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의 미국 지점인 바이낸스 US가 수준에 출범할 예정이라는 미디엄 게시물도 전해드립니다. 6일 현지 시간 나온 소식인데요. 미디엄 게시물을 통해서 KYC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KYC를 보증해서 이용자가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당연히 유효한 신분증이나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제공해야 하겠죠. 미국 내 어떤 주에서 서비스가 가능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을 통한 웹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고 향후 애플리케이션도 시작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소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월요일 새벽 시황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 주는
아니죠. 추석 연휴가 있는 주입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지만 또 글로벌로 돌아가는 남아프리카 시장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